엠블랙의 도구라고? 레인보우의 노래! 내셨다고요? 네, 첫 번째 정규 앨범 제목 이름 뭐죠?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네. 블랙 스타일. 네. 블랙 스타일. 네. 저도 아니, 알아요. 네? 이거. 나도 백화점 안겠지. 아, 이거요? 팀의 리더로서 이사의 노래 한 소절. 야. 조금만 보여주세요. 네. Oh baby stay with me 내 곁에 난 있어 전이가 내 전부 같단 말야 예! 노래 너무 좋다 알아요 이거 알죠 네. 네. 이게 안 돼 Oh baby stay with me 이게 안 된다니 이게 안 된다고요 혹시 자리 좀 바꿔요. 아 진짜 너무 하지 말고. 게스트잖아요. 맞아 언제 갈까 진짜. 자 여기입니다.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우와. 우와. 그런데 여기 건물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우와. 우와. 오 정말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수호씨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네, 다 나가드렸어요. 잘했어요. 현식님도 그렇게 안 감아져 있는데. 맛이 다 다르네. 조금 매콤한 맛도 있고. 약간 매콤하면서 그렇게 맵진 않고 딱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매운 맛이 있어요. 그냥 매운 맛이 아니고. 아니 진아씨 우리 씨 그렇게 예뻐하더니 왜 이제 끝났어요. 아니 우리 씨 시청자들 너무 미안해가지고. 난 그럼 대학 가서 우리 승호 씨 좀 챙겨줘야 되겠다. 나 조정생겨 달라니까. 너 있잖아. 니가 까고 있었잖아, 너. 이번 생 끼면 대단하네, 우리. 노래 이렇게 좋더니. 우리 띠동갑도 넘잖아요. 승호 씨, 이거 해주세요. 아. 여기도 띠동갑 넘잖아요. 맛있어요. 승호 씨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야, 소스는 지금 다 먹어. 말끔하고. 아, 한 마리 나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네, 이거 천천히 드시고요. 정준혁 씨, 저 이쪽 좀 보세요. 아니, 그분은 이쪽을 보고. 아니,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저 식사를 하시는 중이라 지금 말을 안 걸고 있습니다. 근데, 호수씨, 여기 좀 해요. 앞에 꼬치 몇 개 먹었어요,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지금 몇 개 먹었어요? 본인 먹은 꼬치 들어봐봐. 아, 진짜 근데 너무 맛있어서 그래. 근데 아이돌들은 보통 배에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승호 씨는 딴 거 갖고 있다면서요. 네. 뭐예요? 제가 다른 약간 댄스 아이돌 가족 치고 약간 체지방률이 조금 높아요. 아. 체지방을 갖고 있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전 5개. 윗몸일 키기? 아니요. 팩이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아랫배는 따로 있구나. 네. 원팩으로 이렇게 딱. 힘의 원천이죠. 아, 체지방을 갖고 있는. 보여줘요, 그럼. 네? 보여줘요. 아, 보여드리면 너무 밑에부터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너 얼굴 왜 빨개졌어? 아니, 왜요? 너무 좋아한다. 아니, 장수한테 얼굴이 이렇게 빨개졌죠? 어머. 상상하고 있었나 봐요. 속에 능구렁이가. 아유, 이런 아이돌. 나는 어쩌죠? 파이브팩은 없어지는 거. 나도 궁금하긴 하다. 아니, 그렇게 까먹으면 안 돼요. 진짜. 무슨 피자야. 너무 급하죠, 지금 마음이. 이게 마늘만 먹으려고 그래. 이거 봐. 얘봐, 이거 봐. 이거 이렇게 벌려서 이 안에 채워서 다 먹어야 돼. 아유, 승호야. 핸드폰들을 이렇게 찍어서. 그냥 이렇게요? 이렇게? 응. 아, 시간이 진짜 맛있어. 아이고, 그죠? 네, 여기는 난이 계속 무한대로 나온다거든. 무한대로. 난하고 밥은. 이 얘기에 승호 씨가 제일 좋아하시네. 근데 무한대로 시간 되니까. 진짜 맛있다, 근데. 시금치 카레 어때요, 맛? 아, 시금치 카레도 이거 담백하게 좋아요. 그래요? 아내들은 고기 드셔보셨어요? 닭고기.
그래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네. 아, 맨날 언제 말을 안 하는 양반인데 얼마나 많은 거지? 아니요, 제가 고기에서 먹으려고 하면 이제요? 대부분 비싼 스테이크가 입에서 먹는다고 닭고기인데 뭐 오! 아, 맛있다. 저는 손으로 한번 먹어볼래요. 손으로 먹어봐요. 말려, 손으로. 맛인데? 아이고! 손맛이 있다. 그리고 인도에서 손도 왼손, 오른손 따로 구분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근데 왼손은 이제 볼일 볼 때. 아, 그거 지금 왼손을 먹었네. 아, 정말 참 맛있게 잘 먹었네요. 네. 수정씨는 양 조절했어요. 오늘 두 군데 간다고. 네. 저는 평소 배불리 먹는 거 반밖에 안 먹어요.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양은 조절한 거예요, 이게? 조절해서 먹어야지 또 좀 더 맛있는 음식. 네? 아, 예. 아, 여러분들 저 지금 네. 세팅해 주시는 거 보시면 다시 느끼시겠죠? 맛있는데? 약간 후추 매운맛, 회, 파리 매운맛. 네. 거기에 해산물에 그 짭조름한까지. 내가 딱 좋아하는 맛이야. 아니 근데 우리 네. 이렇게 분주에서 먹어서 얘긴데 승호 씨가 참 이 분위기에 맞는 럭셔리한 엄지나요. 어 진짜요? 공부도 너무 잘했고 몇 등까지 했죠 정교? 어 15등. 정교 15등. 강희승 피아노. 피아노는 10년 배웠어요. 10년. 아 진짜? 사람이 다 뛴 거죠? 예. 아 그러면 저 여기서 뭐 다른 거 뭐 피아노도 보여줄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 승호 씨가 멋있지 않고 달려다가는 거니까 공부도 잘하시고 피아노도 잘 치셨고 골프도 하고 다 하셨는데 어디 가세요? 그래요 딱 춤 보여주실래요 춤? 춤 한 번? 아 춤 한 번 예. 아 일단 여기 사과다에 예. 쭈꾸미가 들어있었어요. 쭈꾸미 아, 몇 마리 먹었죠? 굉장히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어, 귀여워요. 근데도 다리가 약간 웨이브스럽게 생겼어요. 제가 오늘 쭈꾸미 춤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하는 그런 코너죠. 양방향 소통. 양방향 소통. 예, 바로바로. 물어봐. 물어봐. 팬입니다. 아, 네. 오늘 승호 씨 나온다고 아주 대박이네요. 아, 레인보우 팬들하고 우리 엠블랙 팬들이 그냥. 네. 어우, 승호 오빠 오늘 인도 음식이 입맛에 맞았나요? 아, 예. 당연히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태고요. 네. 여기에 계속 출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심지코리도 너무 맛있고 담백하고 이유리 씨가 왜 진짜. 한번 촬영 왔다가 계속 단골이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아이돌계 먹기비. 그러나 정선이요. 3점. 3점. 야, 도둑신 뽑으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두 개는 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두 개 뺀 게 아니에요. 그럼요. 도저히 안 되는 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태고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 제작진이 분명히 오기면 너무너무 배불리 먹을 배불리 먹을 것 같다고 이 두 번째 맛집은 환상의 디저트 음식입니다. 이 와플의 그 조합, 이 와플 기대가 되는데 진짜 한류 대세지 않습니까? 그죠? 곧 데뷔하죠 일본에서. 네. 엠블랙 이제 한 4월인가 뭐 데뷔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뭐 확정은 안 됐는데 네. 제가 생각해 약간 5월 정도로. 5월 정도. 아이고 넉넉하게 7월쯤 가요. 지금 아니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한류 스타들 일본 진출하려면 일본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今日は本当に寒い中来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お。さらに。さらに長田まで。ね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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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ござい
어때요? 야, 잘 나가는 만하다. 네? 나도 좀만 줘봐. 어우, 야, 죄송합니다. 제일 잘 나가는 만하다. 촬영 끝나고 누나가 하나 사줄게. 좀만 줘봐. 촬영 끝나고 다 하고 드세요. 좀 이거요? 죄송합니다. 보통 이게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쫄깃쫄깃한데 네. 여기 또 이 쿠키, 와, 오. 블루베리, 아, 왜? 그리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거 먹어. 진짜 이렇게 조합이 네. 잘 접어서. 아.
접을 때 이걸 잘 열면서. 진짜 잘 먹는다. 제가 아이돌 가수하면서 잘 먹는다 칭찬 받는 프로그램 처음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너무 행복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연인이랑 오면 좋겠다. 음료. 무슨 음료야? 네, 홍차 밀크하고 베리베리 소다. 소다. 제일 잘 나가는 게 어떤 거예요? 다 제일 잘 나가는 거 있어요. 너무 화가 찌르어요. 여기 잘 나가면 주세요. 아, 홍차가 잘 나가요. 죄송합니다. 의자 욕심 많으시다. 거기다. 이러다가 약간 짭짤해보는 홍차를. 아니, 근데 숨쉰. 밥이었어. 숙소하네, 숙소. 언제 다니지? 원래 디저트는 얘기하면서 먹는 게 디저트 아니에요? 네. 얘기하면서 먹었지. 참 귀여운 매력이. 예, 우리 승호 씨.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정말 가수가 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맛있으셨어요? 예, 무슨 제가 평가를 할 입장보다는 정말 그냥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것 없이 다 잘 먹고 해가지고 항상 돌아왔었는데 이렇게 불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 저도 팀내서 한 잘 먹는 담당을 맡고 있는데 승호 씨 나오셔서 너무 묻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잘 먹거든요. 발렌타인은 이상형 같은 거 하지 마.